벌써 왜 또? 애들 내려줬어? 내려줬어. 아줌마 오실 거야. 무슨 아줌마? 당신 안 되겠어. 보내달라고 했어. 군소리 말고 도움받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이나 보면서 쉬어. 당신 남편 결정이야. 여보, 애들한테는 뭐라 그러고. 애들 까먹었어? 눈치 빠른 애들이야. 뭘할 작정이야? 이따 얘기해. 의논해 보자고. 네, 아주머니. 아침은 먹었냐? 네. 아휴, 이렇게 금방 찾을 거면서. 어서 오세요, 아줌마.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아무 데서나 갈아입죠, 선생님. 염려마세요. 아휴, 옥인지 뭔지는 모르겠다만 옥이 부릴 일이 따로 있지. 워낙 거리가 멀어 출퇴근하기는 아줌마가 뭘 테고. 잠잘방은 있냐?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어머님. 짐도 있고. 그럼 짐 치우게 하면 되겠구나. 잠만 자는 방 클 필요 어딨어. 요즘 애들 저들 방 누구하고 같이 쓰는 거 싫어할 테고. 너 어머니도 아시니? 아직. 너 나하고 절에 기도 안 들어갈래? 일심으로 기도해서 기적처럼 부처님 가피 입는 사람들 많어. 믿는 너도 아니고 믿는 내가 우스운 너한테 먹힐 소리 아닌 건 안다만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게 사람 아니니 혹시라도 마음이 동한다면 너 데리고 백일 기도라도 좀 들어가 볼까 싶어 그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없어? 애도 안 써보고 벌써 그렇게 놔버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야채 과일도 먹고 현미도 먹어요. 애들 놓고 어떻게 가려고 그래? 부처님한테 매달려서라도. 전 그런 믿음이 없어요, 어머님. 그래도 믿어보도록 노력을 해. 발걸음했던 절마다 기도 부탁해놨어. 벌써들 시작했을 거야. 준서 엄마? 아, 고맙습니다. 상황 먼저 앉혀. 네, 앉혔어요, 사모님. 저기, 어머님. 그냥 제가 따로 도우미 아주머니 쓸게요. 아주머니 안 계시면 불편하실 거고. 나야 필요하면 사람 구하면 되는 거고 신경 쓸 거 없어. 안성댁 어지간한 건 익혔고. 네, 그래요, 사모님. 잘 좀 돌봐줘. 그럼요. 가시게요.
나올 것도 없다. 이 집에 오는 건가요? 네, 택배인데요. 택배 왔네, 준서 엄마. 네. 안녕하세요. 하영이 식당 맞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아의 언니, 다른 말 다 생략할래요. 언니를 따뜻하게 해줄 선물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 골랐어요. 이번 겨울이 추울 거라 그러대요. 기쁘게 받아주면 맹공이 진아 행복할 거예요. 덧붙임, 언니는 완벽한 여자예요. 샘나요. 네, 진아예요. 나 완벽한 여자야. 네, 맹꽁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너무 과분해, 진아씨. 기쁘게 받아주세요. 정말 언니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쇼를 안 둘렀는데도 벌써 많이 따뜻해. 더울 지경이야. 근데 너무 비싼 걸 거야. 부담된다. 돈 잘 벌고 부잔지는 알아. 그래도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그런데 지금 어디야? 어, 그래? 그럼 혹시 잠깐 틈낼 수 없을까? 와서 커피 한 잔, 아니 녹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언니! 어, 왔어? 꽤 추워요, 언니. 빨리 들어오세요. 아, 금방 왔나 봐. 아, 어떡하지? 이 좋은 걸 이렇게 둘러서? 미안해.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얼마나 따뜻한가 시험 삼아. 바로 그렇게 쓰라고 보낸 건데요, 뭐. 마구 들으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꽃도 예뻐. 어, 지난번 꽃은 애들 아빠도 신기해하더라. 못 보던 것들이라고. 그 집이 원래 좋은 꽃들을 써요. 솜씨도 제일 낫고요. 녹차보단 커피가 좋겠어요.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커피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러죠. 저, 준서 엄마는? 녹차요. 그래. 애들 아빠 집에 계신 아주머니셔. 어머님이 보내주셨어. 왜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래? 저번에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전처럼 편하게 지내. 전염되는 거 아니니까 승조 씨랑 와서 밥도 먹여달라 그러고. 박시우가 알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알고 나서부터는 뭐랄까 리듬이 부서졌어. 언니 알고 있었죠? 느끼고 있었지? 아주머니 좀 신경 쓰여요. 그래, 잠시 다른 얘기 하자. 우리 집 분위기 자꾸 처지는 거
나 별로 기분 안 좋아. 애들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사람도 가끔 한 번씩은 아픈 마누라 말고 다른 사람도 보면서 지내야 해. 어, 나 목욕탕 청소 들어가, 준서 엄마. 네, 그러세요. 잘 만들었나 모르겠네. 먹어봐. 네. 좋아요. 시우가 첫사랑이에요. 당연히 시우도 그런 걸로 믿었었죠. 아니었어요. 아니면 말하라. 유학 떴어요. 자존심 때문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요.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 안 지워졌어요. 시우 집안 어른을 아니까 결혼까진 죽어도 안 될 거다 믿고 헤어진다는 소식만 기다렸죠. 결혼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세느강에 그만 빠져 죽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못했어요. 못하는 대신 두고 보자 얼마나 잘 사나. 그래봤자 2, 3년 버티겠지. 그 시집이 어떤 시집인데. 와서 봤더니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면서 끊임없이 언니를 미워하고 시우를 탐냈어요. 언니한테 나쁜 일 생기는 상상, 죄받겠다 하면서도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한결같이 한 사람만 생각하는 거. 진아 씨한테 내가 참 미운 사람이다. 미운 사람이에요? 그럼요. 얼마나 미웠는데요. 나 다음에 그 사람 제일 잘하는 게 진아실 거야. 많이 알죠. 수원쯤 오고 있을 거랬지. 도착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줘. 언니. 쉽지 않을 수 있어. 인내심 갖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분통 터지지만 나 여자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인수인계할 생각 하지 마세요. 언니 아픈 거 알고 수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정신 번쩍 들었어요. 생각해봤죠. 어림없는 일이에요. 시우한텐 언니가 전부고 난 껍데기는 싫어요. 결론 내고 미련나무 뽑아버렸어요.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이제 친구 이상의 흥미 없어요. 나 움직여야 해요, 언니. 편안하게 하세요. 너무 많이 웃지 마시고 살짝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네? 많이 웃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마침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아주 반가워. 냉큼 묻어 들어왔지. 두 번 일어날 거 한 번이면 되잖아. 아, 저기 엄마, 나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엄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좀 도와주세요. 아, 예, 제가 뭘. 아유, 하지 말라니까 말 안 듣고. 아유, 예. 진맥하러 가자도 싫다고 어떡해. 기운 놓고 살찌는 걸 만들어 달랬어. 하루에 세 번씩 식후 30분에 한 봉씩 먹어. 렌지 돌리지 말고 뜨거운 물에 데펴서. 응? 자. 아이고 아니다 얘. 이거 다용도씨 아예 내놓자. 서늘하게 둬야지. 내가 이따 할게요. 아유 괜히 쓸데없는 짓은 먹기 싫다는데. 먹어도 해로울 거 없어. 사람이 우선 기운이 있어야 꿈지럭거리지.
맥 떨어졌으면 죽은 사람이지. 그런데 저 아주머니 박서방이 괜히 이제 보통 월급쟁이 아니라는 폼 잡으려고 기어이 그러잖아요. 에휴, 말 들어야죠 어디. 이거 이쁘기도 하지 내 사위. 수월 참 컸다. 얼마나 줘? 몰라요.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그래. 할만하니까 하겠지. 신경 쓰지 마. 저 알아 하라 그래. 나 간다. 아 그냥? 바쁘다니까. 꼭 챙겨 먹어. 괜히 풀 쓰지 말고. 알았어요. 아휴 그새 가시게요? 예 가야 해요. 장사하는 게 있어.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네. 자 그저 잘 좀 부탁해요 아주머니. 얘가 성격이 꽤 까다로운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저 조카 자식이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좀 봐줘요. 그런 말 안 해도 잘하세요 엄마. 그래 그래 그래. 얘 바람차 나오지 말아. 자 들어가세요. 어머 여보 안방으로. 어 장모님 오셨어. 여기에요 여기 이리 네. 오세요. 싸우니까. 자, 앉으세요 장모님. 금방 끝나요. 아니 왜 서 계시게. 아유 아니야. 가시는 참이었어. 엄마 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식사 때인데. 아니야 아니야. 나오지 마. 내가 이 사람은 잘 보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엄마. 감기 들어 말 들어 글쎄. 아 금방인데. 뭐. 아유 싫어. 추운데 멀거니 배웅하고 서는 거 하나도 안 좋아. 들어가 왜 들어가. 아유. 성격 정말 이상해. 그래 이상해. 알았어요. 어서 가긴 해요. 먹어. 왜 들고만 있어? 무슨 얘긴지 궁금해. 먹어. 그거 다 먹으면 얘기해 줄게. 엄마 아빠 이혼한 건 아니지? 뭐? 왜 그런 말을 해? 나 그런 집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애 갑자기 할 얘기 있다 그러고 엄마 아빠 이혼하게 됐다. 아니 누군 애가? 엄마 모르는 애야. 네 반에 있니? 응. 그런 거 아니야. 걱정 마. 엄마 아빠 절대 이혼 같은 거 안 해. 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할머니 댁 아주머니가 왜 우리 집에 와 계신가 궁금하지? 응. 무지무지야.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엄마가 그동안 선생님 노릇하랴 니들 키우랴 우리를 보살피느라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 엄마 아파? 어디가? 그냥 전체적으로 약해졌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래서 엄마 우리랑 공출 때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맞아.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아주머니가 오신 거고 니들도 엄마를 도와야겠지.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한 번 한 얘기 두 번 하게 하지 말고 숙제 같은 거 하라 소리 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들 하고 그리고 엄마 쉬실 때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그럼 이제 들어가 할 일들 해. 아빠는 엄마랑 차 마실 거야. 네. 과일 방에 갖다 줄게. 엄마 좀 한 번씩 안아드리고. 엄마 빨리 나. 그래 고마워. 이렇게 많이 안아줘 은혜야. 엄마 I love you. 엄마도 하늘 땅땅만큼 I love you. 가셔서 방으로 주세요.
어디서 주무셔? 왜 그게 걱정이야? 방 또 있던데? 그 방 너무 작아요. 엄마 내 방에서 주무시면 안 돼? 어머 그래 줄래? 그럼 너무 고맙지. 우리 은혜 한 번 더 안아보자. 이리 와. 너무 이쁜 엄마 새끼. 너무 착한 엄마 새끼. 에이 엄마네. 얘기해주지. 비밀이라놓고 너무 빨리 털어놓는 거 싱거워. 더 궁금해. 말 안 해. 엄마 뭐야? 아빠가 저러시니까 엄마도 말 못해. 엄마 위에서 이 차 타자. 아빠 차가 더 좋은데. 엄마 위에서. 타. 애들 봐줘. 아니야. 이제부터 아빠는 엄마한테만 신경 쓴다. 너희끼리 타고 내려. 알았지? 아버지, 의처증이라니까요? 29살짜리 기집애한테 혼이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녀하고 살고 싶어서요. 뭐하는 물건인데? 비행기 안에서 만났대요. 뭐하는 여인지는 몰라요. 이제야 꿈꾸던 여자를 만났다나 뭐라나? 왜 그렇게 됐어? 나도 몰라요. 술집 애들하고 놀아나는 건 약관이에요. 마음 바꿨어요. 죽는 날까지 이혼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복수할 거예요. 더러운 자식. 저 가요, 아버지.